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고양이 루이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지난 여름에 나는 갔다. 자, to get, 목적어죠. 얻기 위하여. 자, 그루셔리스를, 식료품들을, 그 다음 unconsciously는 무의식적으로. 자, 무의식적으로가 부사고 뒤에 나오는 동사인 bought를 수식해주죠. 무의식적으로 샀어. 자, much more는 우리가 비교급 강조일 때 much, even, 혹은 still, 혹은 far, 마지막 얼라까지 저런 단어를 쓸 때 우리가 훨씬의 뜻을 가지죠. 그래서 뒤에는 비교급 er이나 혹은 more이 나옵니다. So much more. 자, 훨씬 더 샀는데 then I could easily 또 부사, 자, could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carry 나왔고요. 또 부사가 또 carry 수식해주죠. 자, 그러면 내가 쉽게 들 수 있는 것보다 나는 could uphold, uphold 돈을 지불. 자, 너는 지불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어, 택시를. 그래서 나는 was shuffling. 우리 everybody shuffling. 자, shuffle은 shuffle dance죠. shuffle dance는 끌다. 자, 질질 끌단 말이요. 자, 하면 질질 끌면서 왔어. 그만큼 힘들었단 말이요. 자, 그 다음 컴마 있죠. 그 다음 stopping 하면서. 자, stopping 하는 대상은 실제 주어였던 I 수식이죠. 그래서 생략된 주어를 다시 넣어보면 내가 멈추다의 능동의 뜻이죠. 현재 분사에. 자, 그러면 계속 멈추면서 every few feet, 매 몇 피트마다. 자, 왜냐하면 가방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뭐 종이백이겠죠. 자, at one point, 뭐 한 시점에서. 자, the bottom. 자, bottom이란 말은 여기서는 자, fell out of. 그러면은 바닥이 터져 나왔어. 자, one of them에서. 그래서 them 써야 됩니다. them이 말하는 것은 아까 bags겠죠. 가방 중 하나에서. 자,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some of my grocery, some이니까 복수에 내 네, 식료품 중에 몇 개들은 주어. 자, were ruined 수동으로 썼어요. 자, ruin은 여기서는 망쳐지다. 바닥에 떨어져서 망쳐가 이처가 아니죠. 망쳐졌다. 자, 나는 managed to, manage는 뭐 힘들게 할 수 있다의 can의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사 원형 하면 구할 수가 있었어. 자, what I could는 또 의문사 조동사의 간접의문으로 썼습니다. 자, 그럼 무언가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을 식료품 중 쓸만한 거 건졌단 말이고. 자, keep 뒤에 ing 쓰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keep ing는 계속 갔다 걸어갔다는 뜻이에요. 자, when I about 내가 was about 10 miles 하면 대략 자, 10 miles 10 minutes네요. 자, 10분 정도 떨어졌을 때 내 아파트로부터. 자, 그 다음 끊어주시고 시간의 부서절. 자, an elderly 나이 많은 자, lady니까 할머니가 pull over 차를 옆에 대다. 차를 옆에 대다. 자, 앞에 주차했고 주차했는데 자, to put 넣기 위해서겠죠. to 부정사의 부사의 목적 넣기 위해서 letter 편지를. 자, in a mailbox는 우체통에다가. 자, she는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제공해줬어. 자, to give me a drive 하는 것을 목적어 나에게 태워주는 것을. 자, 그 다음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 가도 되나요? 아, 조금 더 이렇게 가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자, first, some and 나는 politely 하게 refuse 했어요. 자, polite, 공손히 거절. 자, 공손히 거절을 했다. 자, as, 여기서는 왜냐하면 뜻이겠죠. because 뜻이겠어요. 자, 왜냐하면은, 자, it was not that far. 자, 그것이, 자, that은 여기서 정도를 나타내는 그만큼의 뜻이에요. 접속사 아니고. 자, 그만큼 far away, 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10분 남았다고 그랬죠. 자, she는 여기서는 또 할머니죠. 자, 할머니가 insist는 고집. 고집했다. 타라고! 에, 빨리 타! 이랬단 말이에요. 자, 나는 offered, 제공했다. 제공. 자, 그녀에게 한다. 할머니에게 몇몇 돈을. 자, for the lift. 자, lift는 여기서 의역해야 되는데, 원래 태워주다. 아, 얘 또 이상하게 들어가네요. 태워주다. 자, 그러나 할머니는 자, refuse 됐어요. 거절. 거절했고 할머니가 또 말했죠. 두 번째 동사.
She, 할머니가 was just happy. 단지 행복하다고. 자, that은 또 접속사고. 자, 할머니가 could 동사원형. 도울 수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늙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 이런 거죠. 자, 그 레이디는 할머니 말이에요. 보여줬어, 나에게. 자, there are 유도부사 복수죠. 자, still, 여전히. 자, people의 복수 나왔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주의하시고. 자, willing to가 앞에 나오면 또 people 수식해주는 현재 분사 능동. 능동으로서 사람들의 능동의 뜻을 나타내죠. 어떤 사람들? 자, willing to. 기꺼이. 아이고, 여기 적어야 된다. 자, 기꺼이 도와주는. 자, 도우주는 일반 주어. 도우주 people 줄임말입니다. 자, 사람들인데, 자, in need 한. 자, in need 그리고 수거죠.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을. 자, 요래서. 자, 할머니가, 오, 태워줬어요. 요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뭐, you. made my day 뭐 요정도 표현으로 잘 쓰죠. 할머니한테 감사할 때 어 네가 내 날을 만들어줬어 하면은 어 너 덕분에 내가 오늘 하루가 행복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 신경 문제 embarrassed는 당혹감.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지가 사야 되는 것보다 식료품을 더 많이 사서 그래서 빡쳤다가 어 누가 도와줬어 아직까지 세상에 살만하구나 grateful 그래서 감사하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거운 식료품을 들고 오다 할머니 도움을 받은 필자.